그 도전의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박영석 그 산악인 아시죠? 그 네팔 산지인 안나푸르나의 그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구성하여 떠났는데 지난 10월 그 18일 그 눈사태로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뭐 곧바로 그 구조대가 투입되어서 눈사태 발생 주변을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하고 등정할 때 사용하던 로프만 발견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이 박영석 산악인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봤더니 그 산악인으로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또 세계 그 7대륙 그 최고봉을 완등하였고 또 남극점, 북극점 원정에 성공해서 세계 최초로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이런 산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슬램이 뭔지 아시죠? 야구로 치자면은 만 홈런을 친 거고요. 또 테니스로 말하자면 세계 메이저 테니스 대회가 4개가 있는데 한 해에 한 선수가 4개 메이저 대회를 싹쓸이한 이러한 것을 보고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이 산악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예를 누린 사람이죠. 그 산악인 박영석 대장의 끝없는 도전이라는 이 책도 쓰기도 했는데 이번 그 실종 사고로 가족과 또 온 국민이 슬픔의 시간을 이렇게 보낸 것을 봅니다. 산악인들은 산이 좋아 그 산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두 번 실패한 유명한 등반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산에 왜 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으니까. 유명한 이 명언인데 이 질문을 받았던 이 등반가는요. 그 조지 말롤이라고 하는 이 모험가인데 그 후에 이 1923년 세 번째 그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등정 도중에 동료인 그 앤드류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과 실종이 됩니다. 이 사람도 참 이들은 그 산에 오르는 것에 이 삶의 목적을 두고 온 생애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겠죠. 그 저희들이 이렇게 가끔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운동 종목에 이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구의 인생을 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축구의 인생을 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학문이나 또 음악, 그 미술 이러한 그 자기가 열정적으로 인생을 바칠 이러한 곳에 인생을 걸고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고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의 이 어록에 보면요. 변치 않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고작 땅주인 되는데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생애를 건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우리 인생을 거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으십시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 목숨을 걸만한 것에 걸고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숨을 걸 만큼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 실천해야 할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받고 난 후 성도들은 인생 계획이 새롭게 전환된 것을 봅니다. 영생을 소유할 때 그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전에는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과 또 스타일로 생활하였지만 이제 이 구원받은 후에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 스타일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시고 추구해야 할 진리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습관이 있는지가 미래의 우리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들의 습관은 이 자녀들이 닮아서 그대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습관 속에서 대부분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스타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의 그 주님이 사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인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스타일로 사셨어요? 아버지 스타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속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스타일이 누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셨어요. 그게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정과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애를 건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살자. 걸고 사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산 사람들의 그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허다한 증인들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의탁하고 살다 간 이 발자국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관심 없어서 못 보는 것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열고 읽어보면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의 생애를 걸고 살아간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를 때 현실적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생의 마지막 목표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절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생애가 어느 목표에 있다고 한다 할 때 그곳에 그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6장 35절에 저희들이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또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며 또한 생명수가 되셔서 그분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고 잘못 안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절대적인 보호와 또한 영생에 이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건 사람들은 풀타임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며 가치 있는 삶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요, 이 모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 생애를 걸고 살아간 모습들이 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극과 극의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현대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6장을 잠깐 손 놓으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세야말로 참다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공주의 아들의 칭호를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공주의 아들. 조금만 잘하면 장차 왕권도 거머쥘 수 있는, 절대 권력도 거머쥘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그 지위를 포기하다니요.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안모 씨가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음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이 아마 더욱 존경받기 위해서는 대선에도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포기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산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24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참되고 사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눈으로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그것은 영적인 그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에 머무를 뿐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홍현웅에 갔을 때 연못 있는 거 보신 분, 다 보셨죠? 예. 네.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으로 믿었기 때문에 천원지방의 형식의 그 연못을 만들고요, 또 엽전도 겉은 동그랗지만 안은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무지했던 그 지식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지구가 네모난 게 아니고 둥글구나. 또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별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구나. 이 은하계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과학적, 철학적인 지식을 가져도 볼 수 없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수준 높고 격조 높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보통 격조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가구 들여놓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삶이 아니에요. 초가삼간에 살아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수준 높은, 참다운 격조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18평 빌라에 산다고, 26평 아파트에 산다고 쫄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런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한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요, 사람들이 맡긴 옷 옆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가편투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 위협과 설기가 등등한 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난 후에 이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날로 풀이하면요, 나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성씨가 어떤 성씨입니까? 뭐 안동 김씨나 전주 이씨나 이런 분들이겠죠. 나는 뭐 전주 이씨로서 몇 대손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겠어요? 또 그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재물이 얼마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열심으로 따진다면은 나보다 이렇게 열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추앙받을 만큼 부러워할 만큼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문벌로나 학벌로나 종교적 열심으로나 누구에게보다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참 거추장스럽고 마치 배설물 같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발언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땀을 흘려 쌓아놓았던 사회적 기반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특혜들, 이러한 것들을요, 한꺼번에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놓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고 삶에 대한 모욕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한 배반이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인생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날 서울 북부교회에서 그동안 강남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김용찬 형제, 김용경 자매 부부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김용찬 형제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를 하기 전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월급이 적은 줄 알고 월급을 더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더 다녔어요. 그런데 몇 개월 다녀도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이 삶인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푼의 돈이 그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잡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오늘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께 생애를 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장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건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생애를 건다는 것은 직장을 모두 퇴직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예수님께 생애를 건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의 죽음을 예견하는 발언을 듣지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고백이요 예수님께 온 생애를 건 사람으로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한 태도로 얼버무려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태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애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더 이상 갈대를 찾아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경은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6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이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이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이 생애를 걸 때 우리들이 다짐하고 각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예수님께 생애를 걸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생애를 걸 때 항상 편안한 길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길을 걷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생애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공부를 해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직장을 다녀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들은요, 목적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른 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거는 행위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나의 수준에 맞는 것을 주님이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일부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입니까? 나의 눈을 족하게 여기는 배우자를 찾기보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수준의 배우자를 원합니까? 보면 보통 나보다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모임분은 아닌데 어떤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라도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딸은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인테리 딸이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의 집사 아들이 이 교회 차를 운전하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주님이 야, 네 딸을 저 청년에게 시집 보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쳐도 이 딸이 갈까 하고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이제 그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야, 내 딸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청년에게 시집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딸이요, 저도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시점으로 교회가 이 부흥이 됐대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삶도요. 우리가 죽고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직장입니까? 편안하고 월급이 많은 직장을 많은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데 불편하지 않는 직장을 우리들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월급 따라 직장을 잡을 때 신앙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 부부관계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대인관계입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겸손과 온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들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은 달콤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듯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말씀이고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며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애를 건다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셨을 때요, 여러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여기 60절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 그 제자라고 불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결별을 선언한 거예요. 참 불행하죠. 제가 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국문에 키스하고 돌아간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들은 자기의 배가 부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기적 속에 담겨진 그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게을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진리지만 이 말씀에 저항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습니까?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의지에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육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들도 부활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이 부활의 삶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생애를 거는 것이다. 여러분, 얼버무려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생애를 예수님께 올인하시고 맡기실 때 참된 생명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라지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악역을 맡기시려고 택하셨다는 엉뚱한 이견으로 유다를 동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지만 마귀의 앞잡이로 자신을 내어준 것은 그의 결정적인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죠?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언이 어떻게 돼요? 예언이도 가려느냐? 안 가려네? 예수님 안 떠날래? 네,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같이 하세요. 이 따라 하시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1초간 생각해 보시고, 아, 베드로와 나도 동감이다 하는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죠?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이 베드로는 멋진 대답을 했어요. 이는 분명한 진리신 주님께 확고하게 계신데, 주님께서 확고하게 계신데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찾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대하 6장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생애를 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생애를 건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대인관계, 여러분의 학업,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십니까? 예수님께 생애를 걸으십시오. 예수님께 생애를 건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대하며 저희들이 이 말씀에 저항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보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삶의 태도를 확고히 하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 인생을 걸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